조국의 불의와 불공정, 반개혁에 대해서 서울의 대학생들이 연합촛불 집회를 열기로 하고 전국의 대학 교수들, 법조인들이 시국선언에 동참을 하여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4.19 혁명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부의 불의에 한거하여 수많은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이 시위에 나섰고 이에 서울 시민들이 동참하여 결국 대통령이 하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국의 불의와 불공정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대학생들의 연합 촛불 집회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며 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반복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